방 주인들이 되려 흥분한 뚱이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때 무언가에 홀린 듯 고양이들에게 다가가는 뚱이. 녀석을 유혹한 건 다름 아닌 고양이 사료. 아이고 아이고. 야, 거리낌 없이 남의 밥을 다 먹어치운다. 다 먹어치워. 저기요, 그거 내 밥인 것 같은데.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결국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뚱이 입속으로 사라져버린 고양이 사료. 어쩌냐. 뒤늦게 엄마가 말려보는데 오호 오호 오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되려 화를 내며 방을 나간다. 아, 내가 돼지 아니랄까 봐 정말. 어머, 어떻게 한 알도 안 남기냐. 다 먹었어 돼지. 같은 시각 돈이 아무도 모르게 대형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름하야 사료 창고 대공습. 돈이가 서서히 발동을 거는 사이 뚱이까지 합세해 둘이서 어이구 아주 사료 파티를 열었다. 어? 그런데 그 사이 파티는 사료 쟁탈전으로 변질돼가고 있었으니 그렇게 먹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먹냐. 흔들어주세요. 엄마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게 뭐야. 마음이 급해졌어 지금. 이야, 말리니까 미치도록 강해지는 식탐. 엄마가 필사적으로 말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쟁답다, 엄마. 치예요. 다음도 대빵 빵해가지고 아랑 누워요. 아이고, 다치들 몸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 속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그야말로 그냥 폭풍 흡입. 한 알이라도 더 먹겠다고 용을 쓰니 보는 사람이 다 지친다 지쳐. 나가자. 나가. 나가 빨리. 먹을 걸 코앞에 두고 뒷걸음질밖에 칠 수 없는 현실이 괴롭기만 한 뚱이와 돈이. 끝난다 이제 들어오면. 아, 부디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네. 다 안 다쳐요. 아, 안 다쳐요? 네. 자,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 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로나마 종이를 끼워 단단히 문 단속을 한 뒤 소화 좀 시켜주러 나가는 길. 어, 그런데 엉거주춤한 엉덩이 밑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건? 이걸로 타보신 거예요? 네, 애들이 네. 방을 2층을 줬더니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저기 다 깔아줬어요. 아, 사실 집안 곳곳 이 집 전체가 뚱이와 돈이를 위해 마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원래는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네. 아, 애들이 뭐 땅 파고 땅 밟고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정원 있는 집으로 이사 온 가장 큰 이유 역시 녀석들 때문이라는 것. 운동시킬 거예요. 뚱, 건빵 먹어야지. 흙냄새 맡으며 뚱이와 도니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는 부부. 그런데 막상 이사를 오고 보니 상상과 달리 웬만해선 녀석들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심 끝에 부부가 발견한 진리는 바로 건빵만이 돼지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 엄마 아빠 양쪽에서 주는 건빵을 먹기 위해 오늘도 뚱이와 도니는 열심히 뛴다. 젖 먹던 힘을 다해.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건빵은 또 주잖아요, 운동시키는데. 그런가요? 아니, 이 양반이 누굴. 아, 이렇게 간신히 건빵 반 개씩이라도 얻어먹는 게 어딘데. 아, 진짜. 아, 글쎄, 별나다 해야 될까 독특하다 해야 될까. 아니, 젊은 부부가 어떤 이유로 이 등치큰 돼지를 키우게 된 건가요? 와이프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러길래 저도 뭔가 저만의 동물을 하나 키우고 싶어서 뚱이를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 크기를 보고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사이즈가 아주 빅해가지고. 처음 뚱이에게 반한 건 남편이었지만 갔더니 이제 돼지를 데려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컸으면 되게 이뻐지더라고요. 정작 그 매력에 빠진 건 부인 주희 씨였고 점점 커지는 돼지 사랑에 결국 둘째 도니까지 입양. 남편 손보다도 작았던 녀석들은 1년 만에 눈부시게 커버렸지만 엄마 눈에는 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스럽다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렇게 아유, 자신의 기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줄 알기 때문이라는데
아이고, 빗질 몇 번의 똥이 온몸에 털이 제대로 섰다. 어이.